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 아시죠? 예. 제가 그 말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즐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고. 이게 이렇게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래 나옵니다. 아래 나와요? 자, 카더가든 선생님의 아, 캐릭터가 일단 좀 별로 별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전혀요. 전혀. 당신 아, 한국 사람 아니야? 아, 되게 건공감리가 아 이게 건공감리였구나.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BTS 싸이. 아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사람이 말이야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지. 태극기였구나. 몰랐네. 아 또 접속자들 모이죠 또 연예인 왔다고 또. 연예인 지금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이펙트가 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죠. 지금 내 걸렸네. 같이 하고 싶어서. 내 걸렸어 지금. 같이 하고 싶어서 아. 막 몰려들고 있어요. 아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아.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때문에 그러니까. 카더가든님 보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계십니다. 자 뭐죠? 어디 이게 앞으로 가는 거지? 점프가 40명은 모여야지 시작해요. 점프가 스페이스바고요. 그럼 마우스는 W라고 이건 방향. 방향. 아 오케이. 그 이 화면을 보는 거. 오케이. 아 요거 링. 링 쉬워요. 자 40명 처음 본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은 잡는 거예요. 아 이거 잡는 거요. 네. 이게 일단 애들 가는 걸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출발했습니다. 태극만 글을 달고 이게 두기 선양이죠. 서 점프해서 당구 지나갑니다. 자 다음 당구 너무 가뿐하게 하는데 그 감각이 있는데 아 한 번 떨어졌지만 괜찮아요. 당구 시야가 이게 시야가 내가 왜 마우스 시야를 오히려 가만히 둬야겠네. 너무 돌리지 않아도 아 그러네 시야를 가만히 둬야겠네.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당구 걸렸지만 떨어졌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겠죠? 아 맞아요. 네, 원래 제가 패드 유저라. 자 앞으로 가고 자 여기서 점프해서 당구 지나가서 점프해서 피해서 점프해서 걸릴 뻔했는데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지금 저기 당구예요 저게? 당구로 먹는 거. 탕후루가 아니고? 탕후루. 넘어서 빠지는데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천재 플레이어 점프해서, 와 천재.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명 성공했는데 굉장히 여유있고 야 어디 가냐 27명 성공하면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선수 잠깐만. 계속 빠지는데 괜찮아 여유있어요 7명 성공. 자 지금 카더가든 형이름에도 불구하고 보고자 하는 유저들이 많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담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플레이어로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은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마음을 하신다면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제 나를 막네 시야를 네 아무래도 벽으로 막고 있죠. 11명 성공했는데 아직 여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구 넘어서 빠지나요? 괜찮죠. 안정적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뭐야? 빠져 있습니다.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오케이 된 거죠? 아니 15명만 더 1스테이지에서 15명 남았습니다. 패드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적응이 됐어요 이제. 적응 됐어? 네. 됐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시면 다시 태그 마크를 달고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 있잖아요. 태극 마크가 얼마나 무게감을 주는지. 그러니까 올림픽 나간 선수들도 보면은 태극 마크의 그 무게감에 눌린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인간 외교관이라는 얘기가 민간 외교관. 네.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관 지정되지 않았지만 네. 민간 외교관. 저도 갑자기 태극 마크를 달게 되니까 제가 네. 태극 마크 달 일이 언제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외국에 나가야 되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네. 한국을 알리고 좀 소개할 수 있는 그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극기에 너무 그게 설사 게임에서라도 말이죠. 태극기가 너무 날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박진성 선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BTS, 싸이 모두 다 이겨냈어요. 할 수 있다. 이 모든 분들이 이겨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봉준호 감독님, 김민재 선수 넘어내지 못하면 황희찬 선수 과일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자. 자, 세봐야 돼요. 못 세면은 어떻게 된다? 탈락이다. 조지는 거예요. 네. 킨더가든님 옛날에 되게 힙했던 50년 50대 은퇴 아이돌 같아. 킨더가든이 과일이 나 이거 안 해본 것 같은데 과일이. 자 과일 세 보세요. 과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일 몇 개 있을까요? 올라가서 과일 몇 개 있을까? 올라가서 올라가는 슬라이드 피하고 차 오르거든요. 피해서 과일 몇 개 있을까요? 과일 덮여가면서 안 보이죠? 어디 답변 타일로 올라가서 이 앞에 질문 있어요. 1은 한 개 있었던 과일은 한 개 있었던 과일은 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과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과일이 다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일곱 개가 있네요. 일곱 개 4-2-1 4-1이라고 되면은 킨더가든 선수 자 점프해서 자 올라오는 슬라임 피해서 무슨 과일, 몇 개 있는 과일을 맞추는지 이제 나오거든요. 숫자 두 개. 두 개는 어떤 거? 두 개. 검은색. 용광과 검은색. 아, 검은색. 자, 성공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남아있죠. 과일 몇 개인지 하나, 둘. 저 뭐지? 저 뭐죠? 잿돌이가 났네요. 잿돌이. 제들 하나 둘 셋 세 개 3, 2, 1 아 이게 흡연자 없어요. 금연구역이에요. 제들이 괜찮습니다. 옛날에 음식점 가면은 제들이를 항상 내줬죠. 식사를 하고 나서 앉은 자리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옛날에 줬어요 제들이를. 자 올라오고 두 개 있는 거 제들이는 없네요. 제들이가 세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성공하면서 카드가드 선수 민간 외교관 자격 계속 이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원치 게임. 야 이걸 탈락하냐 이 사람. 15명 남았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안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암기력이 좋네요. 암기력이 좋아요. 네. 네. 강점은 암기력. 네. 그 약점은 순발력? 순발력. 과일 대포. 아 요런 거. 아 과일에 강해네 내가. 아. 아니 이제 시작할 건데 뭘 강해요? 이제 시작하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국가대표의 이게 진짜 예, 무게가. 과일은 이 양쪽에 그 기구에 매달 풍선에 매달리는 그 대포에서 나오는 그 거군요. 앞에도 여섯 개에서 과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과일을 피해서 결승점까지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아, 태극마크 무게감. 태극마크를 짓누른 나를 짓누른 태극마크를 자 이겨내면서 과일들 또 디테일한 게 또 과일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면서 자빠지고 자 짓누르는 나를 짓누르는 태극마크를 이겨내야 돼요. 자 무사히 착지한 후에 수박이 사이에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홈에 쏙 은신했다가 들어가는 것. 와 무거운 과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것 태극마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하게 된 과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에서 복숭아랑 바나나는 내려갈까 말까 갈 거면 가고 땜 오케이 넘어가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떨어지는 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렇지.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비게이션. 자, 여기는 각도가 오른쪽, 오른쪽. 아, 여섯 명 통과하는 스테이지에 여러 번 부딪히면서 아쉽게도 태극 마크의 무게와 과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카더가든 선수 탈락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 캐릭터만 저거만 아니었어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측 못해. 이게 태극 마크가. 태극 마크 떼보세요, 엄마. 나가시고 떼보세요. 그럼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3 스테이지만은 마지막 라운드야? 떼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준결승전에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쵸. 채팅창에 전나 못하네라고. 아니 어떻게 전나 못하네? 전나 못하네? 화났어요 지금 사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 거예요? 나갈 거예요. 나가면 나가기. 나는 이제 가기 없거든요. 네. 하시고 나가기 하시고 태극마크 뛰세요. 근데 여기서도 못하면은 곤란합니다. 태극마크 뛰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태극마크를 아직 달 자격은 제가 안 되는 거고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국가대표는 내려놓고 조금 더 개인으로서 선수로서 그냥 조금 태극마크 그동안 사실 압박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이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패턴 없어도 돼요. 네,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네. 떡볶이. 어? 떡볶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네. 얼굴은? 얼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뭐야? 아, 이것도 태극마크라서. 징그러. 아, 이것도 태극마크가 있어서. 아, 태극마크 아닌데? 태극마크.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하면 태극마크구나. 네. 아, 이렇게 하면? 아, 예. 태극마크 싫어요? 부담스러워서 태극마크가. 아. 네.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얘? 오케이. 아, 이게 있네. 쉬워진 거. 생기게. 예, 좋아요. 저는 뭐 태극마크만 아니면 돼요. 태극마크만 아니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오케이. 어, 아니 태극마크잖아요, 이거. 네, 이걸로 해주세요. 태극마크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네네네네. 기겁을 하는 네네네. 카더가든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떨어집니다. 자, 킨더가든의 세 번째 도전. 징그럽다 이거. 지금 또 연예인이. 아, 막 사람들 엄청 네. 들어오네 또. 아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연예인의 숙명이죠. 뭐 같이 네. 하고 싶으시다고 뭐 이렇게 그래. 연예인의 숙명이에요. 별거 없는데 뭐 나도 다 네. 나 사람인데 뭐 그래. 아니요.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냥. 태극마크를 싫어하고 XJAPAN을 좋아하는 이게 지금 56명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어왔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 난 아 이것도 부담스럽네. 킨더가든 인기 좋네. 말이 안 될 정도. 아, 이게 또 약간 또 부담이 조금 된다. 무게감이. 또 부담돼요? 네. 뭐가 부담돼? 약간 너무 멀리니까 사람들이 또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잖아. 위치도 또 60명 꽉 차니까 정말 3명 걸쳤다. 아, 3명 좀 많이 부담스럽네. 4명 안 떴다. 4명 아 또 끝에야 뒤에 태극마크가 있어요. 뒤에 태극마크 이겨야 돼요. 태극마크 가운데로 가나? 가운데로 가나요? 아 꼬라 맞고 걸리고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알아서 점프가 돼. 알아서 점프가 돼. 스페이스를 눌러야지 됩니다. 자 망치 피해서 안 맞고 앞으로 간 다음에 껌 있죠? 껌 있죠? 지나가서 슝 망치 피해서 슝 돈가스 망치 난 돈가스 망치 피해서 앞으로 가서 가운데로 가면 한번 기회가 있는데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가서 좀 더 빨라지게 한 다음에 아 느려져요. 아 저 오른쪽으로 가면은 빠른 대신에 어, 오케이 다시 왼쪽으로 가서 지나간 다음에 돈까스망치 피해서 돈까스망치 피해서 돈까스망 돈까스망치를 힘으로 추진력을 삼아서 여기 빠져봐요 여기 오른쪽 여기 군역에 빠지면은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서 아슬아슬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하지만 태극마크를 벗어 던짐으로써 이 중압감을 이겨냈기 때문에 1세이지 가볍게 죄송해요. 저 또 팬분들을 이렇게 또 탈락시키게 됐네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보러 오신 분들인데 죄송해요. 아, 또 부담이 또 되네요. 또, 아유. 또 다 같이 예, 부탁드릴게요. 같이 예. 스타와 함께 하는 또 게임이라고 들어와 주신 건데 예. 또 아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죄송합니다. 롤 온. 회전하는 링을 가로질러서 결승선에 도달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롤 온. 죄송합니다. 직관적이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승부는 승부다 보니까 네, 직관적이에요. 또 죄송합니다. 저 근데 이거 입으니까 불멸의 이순신 수군 같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불멸의 이순신 수군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수군 여기 아, 수라고 써 있는 거 있어. 아, 수군. 자, 가볼게요, 좋아. 여러분들. 갑시다, 뽑어. 우리 팬미팅. 폴 가이즈에서 하는 팬미팅. 어, 아까 했던 거죠. 네. 아, 이제는 이제는 잘할 수 있다. 안 돼, 점프. 오케이, 여기서 이제는 어, 잘할 수 있다. 어, 잘할 수 있다. 아 빠지나요? 아 빠져버리고 여기서 출발. 중간 지점 저장이 됐어. 안 돼, 탐포 지나서 안 되는데 벽이 있어. 점프 빠지고. 오케이. 자 다음 같은 구간에서 막히고 있는데 안 돼. 벽을 지나서 점프. 아 구멍. 아이고 구멍 아니었어. 점프. 오케이. 점프 아니야. 어, 구간이 좋아요. 어, 여기서 중간 세이브. 점프해서 당구 지나가지고 지나가서 점프해서 빠지고. 자 빠질까 말까 다시 여기 잘 지나가서 왼쪽으로 한번 꺾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지고. 자 여기 넘어서 벽 지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았는데 당구에 걸려서 넘어진 다음에 앞으로 가서 점프 너무 급하게 한번 빠지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끈끈이가 없지만 여기 어 거기 옆에 아 빠지고. 자 넘어간 다음에 잠깐 멈췄을 때 가고 장벽 넘어서 가는 게 나을까? 어, 넘어서 가는 걸 선택한 킨더가든.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장벽이 있어. 떨어지고 자 이쪽으로 가서 아 밀어내나요? 점프해서 아 벽에 부딪히면서 너무 이르겠죠. 공포심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학습됐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반박자 이르게 점프를 하는 바람에 장벽에 부딪혀서 어, 떨어지고만 또 떨어지나요? 떨어지고 어, 또 여기서 세이브해서 점프해가지고 어, 당구 지나서 점프해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넘어가고 여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빈 공간이 많아서 잘 보고 뛰어야 되는데 공포심 때문에 일단 뛰고 보는 게 패착인 것 같습니다. 점프하고 여기서 지나가서 장벽 넘어서 어, 당구 구간에서 라운드 종료했습니다. 자 앞을 보고 점프하고 막 누르지 말라고 하는데 AI 같다는 평이 있습니다. 플레이가 AI 같다. 존나 못하네 라고 어, 하시네. 어, 학습된 대로만 점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와 나 진짜 이거 그러니까 애지간해야지 이렇게 좀 하는데 이렇게 좀 제가 봐도 자 이게 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막아드릴 수가 없네. 팬 여러분들 애지간해야지. 근데 형님도 진짜 왜요? 진짜 해설 잘 하시는데 해설 안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말을 해야잖아요. 안 그러면 카도가드님이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좀... 제가 채워드리는 거야 대신. 플레이에 집중하시라고. 아 진짜 이걸 당하네. 그러니까 뭐 포기? 아, 그럼 예, 한번 하실 수 있어요? 호랑지 말고? 아니 한번 하실 아니 뭐 우승을 해야지 제가 할 타이밍인데 제가 해버리면 좀 그렇죠. 꼬랑지 말고? 꼬랑지가 퇴장? 꼬리 말고 이제 퇴장한다고 이제 할까요? 꼬랑지 말고 퇴장할 거예요? 꼬랑지가 뭐예요 근데? 꼬랑지 꼬리 말고 아 꼬랑지 말고 퇴장하라고 할 거냐고요. 하라는 얘기 아니고 여기서 1등도 못하고 갈 거냐 이거야. 한 번만 진짜 다시 할까? 한 번만? 그럼 좀 약간 걸리나 이게? 히트박스가 좀 큰가? 아 예 좀 어 일반? 아, 내가 일반? 조합 좀 할게요 내가 아, 일반? 아 잠깐만 아 이거 설정 안 해놨었구나. 아, 나 이거 설정을 안 해. 조롱 설정. 이거를 내가 원래 맨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네, 이게. 아, 이거 즐겨찾기 루틴이야, 루틴. 아, 그렇구나. 네. 루틴.
버틴. 1, 2, 1, 1, 2, 1, 2. 어, 이거 한 번 하고. 어, 이게 길쭉한 건 할까요? 인터페이스 하나, 둘, 하나. 그리고? 어, 박한희 선수처럼 옛날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아, 이렇게 한 번 하고. 어, 길쭉한 건 해요? 바꿔도 길쭉한 거 빼도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내렸다, 마스터 내렸다 올렸다.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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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등? 몇 등? 이렇게 하면 몇 등? 오케이,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몇 등? 아, 이게 저 사실 제 완전 루틴을 다한 거라. 1등 할 수 있어요? 아, 1등인 거 뭐.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아,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 인기 가수 킨더가든이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어, 그 뭐죠? 폴가이즈에 접속했습니다. 폴가이즈 내가 띄우는구나. 지금 여기 지금 서버 다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좀 자제해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버 다운돼, 서버 다운돼. 자, 킨더가든의 위대한 도전. 지금 38명 모여 있고 꽉 차면 출발하겠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 한번 따주고 주변 한번 따주고 오케이. 금메달은 1위 차지하면은 금메달, 상위 50%는 동메달. 자, 진격의 틀에. 아, 사람 왜 이렇게 몰리냐 오늘. 아,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아무리 킨더가든님 보고 싶어도 자제해 주세요. 27명. 아, 표가지 내가 띄우는 성공이니까 지금 어, 54명이 접속했다는 거거든요. 어, 반절만 통과합니다. 반절만. 띵영영영 띵영영영영영영영. 빨리 달려서 지나가서 띵영영영 띵영영영영영 띵땡땡땡. 어, 걸리나요? 걸리나? 어, 걸렸는데 넘어가고 돈가스 망치 지나가고. 중간에 뽀로기 한 번씩 걸려줘야 돼요. 네, 가볍죠. 띵영영 점프 띵. 빠르게 쇽. 돈가스 망치 쇽 지나가. 와, 빠르다. 좋다. 어, 저 가운데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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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어, 왼쪽으로 점프하나요? 어, 빨리 가고 오른쪽으로 빨리 가고 돈가스 망치 지나가고 아, 이쪽으로 돈가스 망치 역 역가스 역가스예요. 거기는 역가스. 아, 여러분 길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세요. 아, 네, 그릇 길막 같은 거 좀 아, 네, 재미없어요. 그릇된 그릇된 펜신 곤란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네. 같이 붙어 있고 싶으신 거 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 게임은 또 게임이라 네, 비켜주세요. 인기 네, 가수 킨더가든입니다. 네, 네, 길막은 네, 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막은 조금 네 다른 분들도 네.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 네. 야, 가까스로 네. 안정적으로 1라운드 통과. 네. 아, 다 같이 게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 접속하신 분들도 너무 막 길막이나 이런 거는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문의는 DM으로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죄송해요. 자, 다음 채팅창 매너 부탁드리고요. 예, 점프 클럽입니다. 점프 잘해야 돼요. 클럽. 아. 아래서 한 번, 위에서 한번 오는데 그걸 이제 아, 요거 하기 때문에 아, 요거 알아, 알아요. 예,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어. 지점이 있고 벌어지는 지점이 있고 만나는 지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 나태지요. 어, 점프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키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해 보이는데요. 불리해 보이는데 이게 맞나? 맞나 싶은데 지금 점프를 해주는 판단. 자, 이제 서서히 벌어질 거란 말이죠. 벌어질 거를 각오하고 앞으로 먼저 가주고 차이를 벌려주고 앞으로 가고 점점 차이가 벌어질 거란 말이죠. 가서 미리 가서 점프를 해주고 점프를 해주고 이제 서서히 뒤쪽이 따라와 주면서 어, 붙나요? 다시 붙나요? 아, 붙는 지점이 있어서 아예 뒤로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걸리면서 쓰러지면서 인기 가수 킨더가든님 탈락. 아, 미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밀지 가니까, 말아주세요. 제가 가니까 몰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기 가수 킨더가든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이런 건 조금 서운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신 거잖아요 두 분이 세 분이. 아니 이거는 제가 정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게임을 못 해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 아... 킨더가든입니다. 요거 많이 서운하네. 서운하네. 내가 봐도 그러니까 서운하네. 마음은 근데 저는 이해하니까.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예. 네,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네. 포기? 꼬랑지? 플레이 요약 좀 볼게요. 한 게 없는데 뭘 봐.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딱 넘으려고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인가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팬이에요, 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팬이에요. 하시니까 제가 그 그렇죠. 곤란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뭐 평상시라면 상관없었는데 지금 또 촬영 중인데 저도 그렇게 촬영 중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1회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쉽네. 네. 욕은 DM으로 부탁드릴게요. 카드카드 인스타 DM으로. 아 이렇게 되네. 아, 존나 못하네. 라는 채팅이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세팅 바꿔드려요? 아니 뭐 편한 대로 하죠. 이거 왜 자꾸 누르는 거야? 아 이게 제가 설정해놓은 거라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드릴게요. 아 원래대로. 상의를 벗어갔다. 진짜 너무 별로다. 길쭉이가. 됐다. 폴가이, 거인가이. 코스튬을 기본이 제일 이뻐. 오 이거 팔뚝 펑크 밴드. 근데 이게 폴가이즈가 보니까 조금 적어네. 이게 접속 아 태극마크지. 왜요? 아 이게 제가 아 알았다. 왜요? 아니 뭔지는 말씀 못 드려요. 왜요? 왜인지를 알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아 뭐야 태극마크 아니네.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자 또요? 어? 포기? 1등 할 때까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세팅을 나 다시 아 나 이거 아 아까 풀었구나. 아 이러면 아예 감도가 다른데 마우스랑 키보드 감도가. 하지만 그럼에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내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서 감도가 아, 아, 또 사람 몰리네. 아 인기가수의 숙명이죠. 아, 이러면은 또 또 순간적으로 접속량 많아져서 또 렉 걸리고 렉 걸릴 수 있어요. 렉 걸릴 수 있어요. 곤란한데 또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접속량 관리 안 해주나? 회사 차원에서 좀 가수 신경 안 쓰네 또. 어 소속사가 어디죠? 우리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두루두루? 두루미? 두루두루 두루미? 아 접속량을 관리를 안 해주네. 두루두루 들어와. 그런 거가? 두루두루 우두루. 두루두루. 저 여기 닫았어요 어차피. 두루두루 우두루. 오케이. 우두루. 외울게요. 저희 같이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 같이 세요. 같이 세요. 이거 두 개고 바나나 있고 바나나 몇 개 있고 바나나 두 개 있고 바나나 두 개 있고 용과 하나 두 개 있고요. 하나 둘 두 개 있나요? 세 개 있나요? 용과 두 개 있나요? 세 개 있나요? 제가 방금 뒤에쯤에 하나 용과 하나 보였던 것 같은데. 어,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눈치 싸움이라. 지금 두 개 두 개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세 개 세 개 용과 맞는 것 같아요. 세 개 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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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자. 달아뜨신 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밀지 말아주세요. 네, 밀지 말아주세요. 몰리지 마세요. 뚜리안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 뚜리안하고 매너 지켜주시고. 이거 뭐 뚜리안 두 개 두 개고 뚜리안 두 개. 어, 냄새나 예, 냄새나. 예, 서양배 세 개고. 어, 냄새나요. 용과 지금 몇 개죠? 네, 과일의 왕. 어, 용과 하나 둘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어, 여기서 빠지나요? 여기서 빠져요? 아, 안 빠져요. 자, 올라가서 결정해야 되는 시간 다가왔습니다. 두 개 있는 음식, 아니 그 과일, 두 개 있는 과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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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내가 헷갈렸네. 아, 하기 싫어요? 아니 아니. 아 이걸 내가 아 여기 듀오링고도 있는데? 아 그거 헷갈렸다. 듀오링고 귀여워요. 그거 어떻게 한번 다시 해봐? 포기? 포기하실래요? 스케줄 있어가지고. 아 스케줄이 죄송해요. 바로 일정 있어서. 하루에 일정 3개는 기본이죠? 아니 오늘 또 더 바쁜 날이라. 5개? 지금 네, 아직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분단이 움직이고 아, 있어서. 아 그렇구나. 사실 지금 오늘도 요건 DM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시간 좀 많이 좀 정체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체가 돼요? 네, 지금 무슨 올림픽대로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게 돼서 네. 기분 좋았고 네. 또 제가 이제 접속을 끊어야 폴가이즈 세상이 더 이제 접속률이 이제 원활해져요. 인터넷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